시간은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하고 재탄생시켜 보이는 케이크스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이니니 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혜인이. 大家好，我是毛宇峰。那 每周一晚中国时间8点，韩国时间9点， 在我们的 YY Live 可以看到我们的偶像范儿的节目哦。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 IMBC 헤이오 앱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오늘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추첨을 해서 의자용 반신욕조를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看一下吧. 한시 양옌 반신욕강 우먼더 바디 베스. 하이다들什么呢? 이거 되게 탐나요. 아, 그래요? 춥고 지친 인어공주의 희망이래요. 멜리바스. 멜리바스. 그러니까요. 이번 주 K-pop 스타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해봐야죠. 네네. 너무너무 기대돼요. 기대되는. 네, 그렇습니다. 발샤벳의 우이 세리 오셨어요. 딩딩딩딩딩딩딩딩. 外汇中的佑熙. 중국어가 점점 늘고 있어요. 예. 我是 나는 我是 달샤벳의 뚜이짱 人见人爱的 세리. 와. 세리 人见人爱的 세리. 와. 여우美女. 기대되는데요, 우이 언니? 뭐? 중국어. 깜짝했는데. 아까 막 했잖아요, 아까 막 중국어. 好久不见. 오랜만이다. 你最近怎么样见到你很高兴见到你很高兴啊马上就这样怎么这样最高呀最高 아니 아까 그렇게 우리 반신욕조 되게 탐내하시더라고요. 우이 언니가. 네,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했어요 최근에. 네, 근데 집에 욕조가 없어요. 네. 반신욕조면은 딱 괜찮을 것 같아서. 아니, 욕조가 없는데 반신욕조 목욕을 하면 조금 너무 작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도 그 욕심나. 샤워부스를 밀어내 버리고. 그치. 아, 샤워부스. 네, 밀어 말고. 욕조 반신욕조 하면 충분하다 이런 네. 의미인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달샤벳 언니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고 몸매도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뭐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지우양. 아, 그 단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배웠어요. 중국어 선생님. 지우양 뭐예요? 지우양 지우양 그냥. 말씀을. 조양조양. 예를 들어 시시한 부크아치 같은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조양조양 사실 그때 쓴 거 좀 이상한 거 같은데? 그래? 안 아니 그 선생님이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아니 비밀 지켜드려야 돼요. 선생님 이름을 우리가 공개하겠다고.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달샤벳 언니처럼 몸매 예뻐지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세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좀 헬스를 네.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밥 같은 것도 좀 저는 한 끼 식사를 좀 제대로 잘 차려 먹고 아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아니죠. 한 끼를 먹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한 끼를 제대로 차려 먹고 그 이외에는 좀 가볍게 식사합니다.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저도 일주일에 두 번씩 운동해요. PT 받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되게 좀 느리게 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많이 살 많이 빠졌어요. 열심히 하거든요. 아니시 감사합니다. 이거 오빠 아니 부끄러워하네요 오늘. 他为什么不知道我他为什么害羞呢？你为什么害羞？因为你说我这个减肥了对吧？对。别人很多人就是看我节目也不觉得减肥，但是可能是因为这个卡梅拉它是这样的。如果是这样的话的话，就可以看得出人是比较长的。 오빠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이어트를 해도 사실 실제로 봤을 때랑 카메라를 통해서 봤을 때 몸이 다르다. 왜냐면 카메라를 통하면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더 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대요. 우이 언니는 그러면 어떻게 뭔가 몸의 비결? 저도 운동을 저는 좀 헬스를 꾸준히 하면은 조금 지루해서 헬스를 했다가 네. 필라테스를 했다가 필라테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운동을 네.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폭식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군것질을 좀 끊는 게
네,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세 씨? 군것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으면 저는 군것질만 끊어도 효과가 막 효과가 나서. 아니 뭐 근데 뭐 솔직히 몸매 하면 달샤비시잖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게 뭐 샀어요? 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우리 언니 좋아서 칭찬해주니까 좋아서. 우리 언니가 또 성격도 완전 좋은데 우리 언니 뭔가 포즈 같은 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나의 자신 있는 부위는 여기다. 나는 전에 약간 네. 여기 목선과 어깨라인, 여기 쇄골과 여기 라인 괜찮다고 네. 얘기를 해줬어요. 네. 저는 몰랐는데 누가요? 멤버 수빈이께서. 아 그래서, 수빈 씨가? 네 그래서 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 수 어메어메어메 약간 어깨를 어깨를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짱이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새로운 부끄러워. 발견이었어요. 세리 씨는요? 저는 사실 대표님이 네. 막 세리야 너는 전체적인 비율이 타고났다. 사실 정말 이렇게 자신 있는 부위는 네. 다리예요. 다리. 그럼 우리가 다리. 어떻게 우리 다리 안 볼 수 없죠. 우리 사실 다리만 안 돼요. 세리 씨 완벽한. 뭐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다리니까 한번 멋진 포즈 한번만. 빼지 않아요. 완전 보여. 와. 오. 와! 아, 장난이죠. 세리 씨 홍보대요. 원래 홍보대에서는 저예요. 너무 좋아요. 세련이 우연 너무 좋아요. 근데 네. 혜니 씨가 네. 몸에서 어디가 제일 자신 있나요? 아, 저요? 아, 저는 엉덩이. 저는 허리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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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허리 보여 주세요. 오빠도 보이 정말 민망한 어떻게 했어요? 오빠도 한번 오빠는 어디가 저 허리 저는 저 다리요. 다리요? 다리 길죠? 제 다리가 다리 길어. 아 오빠 키가 180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길죠. 다른 거. 다른 거요? 자신 있는 거. 저는 엉덩이요. 엉덩이 하나 보여주세요. 아니 뭐, 그러니까 오늘 하는 사람이가 오빠 응급이가 준비 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바지가 내가 솔직히 내가 네. 약간 좀 튀니 바지 보면 네. 엉덩이가 오빠 혹시 장난 아니에요? 오빠 아닐 수 있어요. 이왕 일어나 주신 김에 네. 앉으시지 마시고 이왕 일어나신 김에 우리 달샤벨 언니들 아 그때 금토일. 나는 그 새로운 노래가 제가 네. 있지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오빠 연습했거든요. 와 어머 만데이 그죠? 그죠?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맞아요? 먼데이 춤 하시는 거 맞죠 그치? 지금? 아 그래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거 맞아요? 응. 확실해요? 비슷하긴 한데. 아 약간. 아 비슷하긴 한데 연습을 했다고는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라고 어떻게? 그러면 세리아님, 우연님, 중국 팬분들, 한국 팬분들도 막 되게 보고 싶어 하실 거거든요. 이번에 금토일 어떻게 아무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보여주세요. 음악 준비 됐나요? 네! 음악 됐어! 알려드릴까요? 네. 약간 지금 방송한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중국에서 약간 2만 6천 명 정도 지금 우리 방송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와! 지금 시청자 수가 2만 5천이 넘었어요, 여러분. 네네. 대박이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K-pop 스타를 찾아주셨으니까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봐야죠, 오빠. Yeah. 첫 번째 코너 어떤 코너인가요?
바로 요거예요. 아니 저 이렇게 크시다가 요리고 요리하는 프로인데 오늘 요리할 재료를 이제 맞춰야 돼요. 어떤 요리인지를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바로 안 알려드리고 힌트를 통해서 추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소리입니다. 팅이샤. 네. 한번 따라보세요. 팅이샤. 들어보세요. 팅이샤. 들어보세요. 팅이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에 오면 꼭 먹어보고 싶은 요리. 야 맞췄다. 예. 맞췄다. 야스 한 3주 동안 이거 못 맞췄다. 이거 맞추는 게 어디네요. 예 반응이 짱이에요. 아무튼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나왔으면 한 음식. 나왔으면 음식? 삼겹살. 고기 좋아하시나 봐요. 고기 진짜 좋아해요. 고기 짱짱. 고기 나왔으면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오.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은 거야 지금. 맞죠? 굉장히 당황했어. 당황했어. 맞구나. 먹고 싶어. 나 지금 배고파. 괜히 밥 먹고 온다면서요? 밥 먹고 왔는데 또 배고파요. 그럼 중국 음식은 뭐 좋아하는 거 특기 있으신가요? 중국 음식 중에서 그 탕후루. 탕후루? 탕후루. 그 국경 와, 중국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가본 적 있어요 많이. 그 빨간 거 요즘 그 草莓야. 네네네네. 그리고 마라허거. 마라허거. 아이야. 매운 거 진짜 좋아하시네. 매운 거 샤브샤브? 나는 안 매운 거. 저 매운 거 안 먹어요. 그 또 좋은 게 중국은 반반 나오잖아요. 네, 유엔양구어. 네, 한번 따라보세요. 유엔양구어. 유엔양구어. 네, 좋습니다. 아무튼 요 먹고 싶어 하시는 요리가 꼭 나오길 바라면서 우리 첫 번째 힌트, 소리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듣고 어떤 요리인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자, 소리 주세요. 이샤. 되게 소리 내면서 먹네. 아, 먹는 소리네요. 되게 소리 내시면서 드시는데. 아이, 그 소리 약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떤 소리 같아요? 짜장면? 짜장면. 약간 이렇게 면이 후루룩 들어가는 약간 근데 뜨거운 면도 아니에요. 그러냐면 만약에 뜨거우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뜨겁진 않은 것 같아요. 냉면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면 이런 거.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봐 주세요. 근데 아쉽겠지만 이게 힌트가 이게 다예요. 끝났어요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맞추면 돼요? 안 되니까 두 번째 힌트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 힌트로 나가볼까요? 네네. 두 번째 힌트 우리 일본 오빠가 도와줄 거예요. 네. 오빠가 그 제가요 네. 사실 네. 그 어떻게 보냐면 네. 원래 그 직업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뭐라고요? 배달. 오빠가 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배달이냐면 네. 아니 얘기 안 끝나잖아요. 예. 중국 팬한테 예. 우리 그 우이 씨하고 세리 씨한테 사랑하는 그 배달이잖아요. 오늘을 제가 뭐 한번 해드려 할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네. 네. 일단 알겠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오빠.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팬분들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봐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게 요 철가방 안에 오늘의 재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요리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순식간이에요. 정말 한 순간이니까 집중해서 가까이요. 지금 가까이로 생각하죠. 잘 보일 것 아니 글씨가 요만하게 써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래 똑똑하네요. 아니 오빠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되게 굉장히 어렵다니까. 근데 오빠가. 이게 끝까지 올려주시긴 할 거죠. 당연하죠. 예리해요. 당연하죠. 예리해요. 안 찍었으면 안 올리려 그랬는데 네. 그렇지. 자 쉽게 보이시죠? 如果看我们节目的朋友就会知道在这个环节当中我是不是就非常快的啊你看到这个配合是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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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个环节当中我是不是就非
이런 가운데 이상 안 올려. 예. 이러시면 안 돼. 여기까지는 올려주셔야 돼. 여기까지. 아 그래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언니 근데 중간에 한참 뭐지? 어? 하나 둘 셋. 아 세리 씨가 뒤돌아봤을 때 열어가지고. 이거 일봉 씨. 아니 아니지. 일봉 씨. 예. 이러시면 안 돼. 여기까지. 네. 저 같지 저 같지. 나 맞춘 거 같은데. 맞춰도 돼요? 맞춰요. 왕 돼지갈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맞지? 맞나 봐. 잠깐만. 왕 돼지갈비요? 왕 돼지갈비. 왕 돼지갈비? 어. 진짜로? 응. 정답! 와! 이렇게 쉽게 맞았어. 그거 약간 좀. 진짜 장난 아니다. 내가 아니, 내가 약간 순위 빨아 줬는데 왕을 봐버렸어. 이거 맞추 당황했어요. 이거 이걸 맞추려면 그래, 하이갈 보이고 아, 진짜? 왕 보였어. 아. 그리고 B도 B 한자로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한번 열어봐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자. 와. 아 그러네. 대왕. 대갈 보였어. 갈비. 왕, 아 이번에 솔직히 대, 너무 쉽게 했어요. 돼, 갈. 옛날에 나 우리 항상 그자가 옆으로가 바꾸거든요. 아 일본 오빠 오늘 어떻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패배하나요? 아 나 진짜 재미없네 그러면. 근데 보통 아, 못 맞추셨어요? 지금까지 네. 맞추신 분이 없었어요. 아 진짜? 내가 안 맞췄어야 되는 건가? 아니 아, 아니지. 와 장난 아니야. 잘 맞췄어요. 오빠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 잘했어요. 어, 언니를 솔직히 너무 쉽게 했어요 그거. 아 그래도 여러분 우리 진짜. 기쁜 건 뭔지 알아요? 오늘 요리가 돼지갈비예요. 돼지갈비인데 그냥 돼지갈비가 아니라 아니라요? 왕갈비도 아니고 네. 대왕갈비 대왕갈비 대왕갈비를 준비해야 되었어요. 아까 그 들려드린 소리는 그 대왕갈비 뜯는 소리래요. 아, 자 우리 알았어. 메뉴 준비됐나요? 우리 그럼 맛있는 대왕갈비 먹어볼까? 네 준비해주세요.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아,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라면만 먹고는 못 살아 든든해야 노래라지 고기 반찬 귀여워 고기 반찬 되나요? 어 아니요 바로 드시면 안 돼요. 우리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또 K-POP스타에서는 바로 먹게 해주지 않아요. 항상 뭔가 아이고 어, 안 좋은 애가 항상 뭔가 게임을 통해서 먹게 해주는데요. 오늘 준비한 게임은 바로 왕 게임입니다. 왕 게임 아시죠? 왕 게임 아니요 왕을 몰라요. 뽑는 게임 거짓말. 어, 왕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어, 우리 네 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 뽑기 인형 뽑기로 뽑은 그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왕이 된 사람이 머리띠를 쓰고 그리고 고기를 맛있게 먼저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은 먹었잖아요 고기를. 그럼 개인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한테 보여줘야죠. 왕이 어 괜찮아요 이거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드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왕 되고 그럼 누가, 싶다? 누가 한번 뽑아주실래요? 어 이거 저 해봐도 돼요? 세리 씨가 그러면 뽑아주실래요? 아 동주 나눠서 뽑으라고요? 동주 나눠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동지 여기도 놓고요. 네. 놓고 소리가 납니다. 시작해서 그럼 여기 왼쪽 오른쪽 움직여야 돼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저거. 따따따 이거 인형 꽃게랑 떠도 돼요. 와. 와. 무슨 오늘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 고무 있는 데다가 해야지 잡히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리면 되죠, 그냥. 뽑기 왕 세리. 아니요. 다 내려요. 쭉 이렇게 쭉. 쭉쭉쭉쭉. 오 와우. 어. 네, 아. 다시 올려야 돼요. 네. 아. 쭉쭉쭉쭉. 뽑나요? 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귀여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야, 왜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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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뽑아요, 빨리 뽑아요. 나, 나 하나 해줄래.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아, 이거? 일봉 씨 이러실 거예요 자꾸 저한테 세리 씨 일봉 씨 아들이 안타깝지만 끝났다 왕을 못 뽑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한 번만 기회 더 드릴게요 그러면 네. 제가 잘못하니까 대본 더 넣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한번 그러면 다시 세리 씨 네, 제가 네.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아 그런 줄 몰랐어요 나 자 어, 뭐야 제대로 진지하게 합시다 안 돼 저기 처음 봤었거든요 어머 어떡해 아, 내가 할게. 아니, 어렵다. 그 대왕 돼지갈비는 그렇게 맞췄으면서. 아니, 왜 내려갔는데 받쳐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됐어. 네, 내리시면 돼요. 됐다. 됐어요. 이제 올려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네. 제가 해도 될까요?
아니요, 저 원래 그런데 일몽 씨가 동전 하나만 더 준비해 주세요. 됐다 됐다 됐다. 전 처음에 이거 집으려고 했던 거 죽겠어요. 동전 하나만 더 준비해 주시고요. 됐어. 시간이 지금 없으. 어, 됐다 됐다. 예!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볼까요? 됐다, 됐다. 이게 제가 처음에 네. 약간 뽑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이 내 이름이 아니면 어쩌지? 아, 제발 내가 됐으면 좋겠다. 아, 나였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제발. 자, 보여주세요. 누군가요? 아, 아 누군가요? 누구예요? 나죠? 나다 나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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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뽑아야 되는데 원래? 네. 내가 왕이야. 언니 분홍색 뽑으려고 했는데. 아, 분홍색 뭘까? 나일 것 같아. 하이드는 왕의 말을 들으라. 어디 어디 감히 눈을 맞추느냐. 비키라. 나에게 고기를 달라. 여기로 서시지요. 자, 일단 네. 제가 한 입 맛있게 먹어보고 봐서 뭐 개인기를 한번 봐서 뭐 이렇게 먹어도 된다 싶으면 드릴게요. 자 이거 그렇게 먹으라고요? 네, 저 일단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봐요. 얼굴만 해. 자 진짜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돼지 갈비는 잡고 뜯어야 돼요, 그쵸? 네. 이거 한번 여기 봐주세요. 왕이니까. 네, 제가. 냄새 봐봐요. 냄새 끝내줘요. 우와. 마늘향과 간장향과 감사하오. 감사하오. 자, 뜯어야 돼요, 갈비는. 방금 소리도 내야 돼. 한번 해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기 위에 한번 뜯어 먹어보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얼굴이 정말 작아가지고 되게 무서워 보여. 이 갈비가 아니, 무기 같아. 갈비가 무기 같아. 갈비는 뜯어야 맛이지. 이 친구가 진짜 밥 못 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你说他来的时候吃过饭，看这个样子像他，你看这个像吃过饭的吗？我已经吃饭了。那就。啊。 다들 맛있겠다고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겠대요. 고기는 뜯어야 맛이지. 그치? 완전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역시 맛있어. 오 양념. 양파도 하나 지금 먹을게요. 양파 피클. 여러분 기름지고 맛있어요. 고단백이에요. 먹고 싶지 않으면 생각 양파요. 아 이게 양념이 잘 뱉네. 어때요? 오 양념 진짜 맛있겠다. 양념이 간장 베이스인데 되게 확실히 달짝지근하면서 되게 씹혔을 때 그 육즙과 같이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육김. 혜니 씨가 진짜 나빠요. 네. 막 자기만 먹고 남의 사람한테 냄새 맡아봐봐 이거 봐 이런 먹고 싶죠? 먹고 네, 싶죠? 먹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그러면 먹고 싶으면 제 왕이니까 네네. 개인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만족하면 드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오빠부터. 아 저요? 드시고 싶으면. 저희가 아니 먹기 싫으면 안 하세요.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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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저희가요 이제 동안 항상 아이들이 많이 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제대로 섹시 댄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오 괜찮대? 오빠 섹시 댄스 준비한 거예요? 응. 음악도 있나요? 음악 없이 하는 거예요? 엄마 있지? 뮤직! 아니 포즈가 있는 기다린데 남자 입장에서 뭐 이미 좀 괜찮은 편이가 아니었어요? 남자 입장에서 괜찮죠 이미 포즈가 좋겠죠? 섹시 댄스 하면 사실 달샤베이긴 한데 너무 그거는 너무 원래 맞는 말이니까 저는 우희 언니 노래 듣고 싶어요. 노래 그럼요 불러드리죠.
아니 저... 갈비 드시고 싶지 않으시면 아니요 저는 노래하겠습니다. 나와서 노래하겠습니다. 앙앙앙 지금 제가 물을 한잔 먹고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왕님 앙앙앙앙 마이크 주세요. 앙앙앙앙 나만 먹으니까 짱 맛있다. 앙앙앙앙 어 저는 임재범 네. 임재범 선배님의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네 불러보겠습니다. 왕을 위해네 왕을, 네, 왕을 위해 왕을 위해 대왕 갈비를 위해 네 한번 들어볼게요. 안 걸렸으면 마이크 터져야죠 이거. 마이크 터져야죠. 미리 다 깨지는 거죠 오빠. 열심히 먹고 네 닦겠습니다. 네. 지금 아. 먹으면 돼요 지금? 네 제일 네. 큰 걸로 어떻게 아. 다 커가지고 근데 그쵸? 제일 큰 거? 그거 진짜 크다. 어 진짜 크다 이게 진짜 뭐가 무기 같은데요 이거 진짜? 망치 소스 소스까지 가지고 토르 우히 오 세상에 아니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다. 오 그래. 양념도 되게 깨끗하고. 어, 그래. 나도 먹고 싶어. 세련이는 먹고 싶은데요. 일본 오빠. 아? 일본 오빠는 먹고 싶죠. 아. 일본 오빠 또 다른 개인기 혹시 있어요? 다른 개인기. 뭐 이렇게 뭐. 아 일단 시리 씨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오빠가 한번 예를 한 번만. 어, 예를 들면. 제가요. 네. 사실 오늘이 갖고는 기계 하나 있거든요. 어, 그 뭐예요? 뭐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개인기예요? 들어봐봐. 우와. 저기 죄송. 진짜. 소리 나지?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뭐 이게 인도에서 개인기예요? 인도에서 약간 뭐야? 사람이가 간만에 계세요. 아 저는 인도 신앙 갔거든요, 생긴데 사장님이 나한테 그것을 술이 나와야면 마음 착해야 돼 술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오빠 우리 이거 안 살 거고요. 이거 안 살 거 아니고요. 아니, 저는 이미 샀어요 네, 이거. 우리가 파시려고 그러시는 아니 그거 거지. 말고 이거는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처음에 한 사람들이 술이가 안 났거든요. 네. 만약에 술이가 세 명 다 나오면 네. 제가 진짜 오늘이 한 입도 안 먹게. 아 오빠 한 입도 안 먹게. 다 여러분 드시라고. 진짜로요? 만약에 한 사람이가 술이가 안 나면
그러면 마스터 다 놔두고 제가 오늘은 포장하고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아니, 하기 전에도 개인기를 보여달라니까 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소리를 나게 하려고 모르겠어. 피디니까 이거 무슨 돈가스 먹을 때 이거 뭐 오늘 뭐 그러니까 돈가스 먹을 때 이거 깨 부시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뭔데요 그럼 소리 나게 하는 거. 하기 전에도 인다노 씨한테 살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전에 말이 더 있어요. 사람 못 봤디 만찐 빨아봤대. 네? 그냥 혼자 그냥 지어내시는 거. 말을 해야 돼요 하기 전에. 아, 이상한 거 같아.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언니 해보세요. 언니 해보세요. 사람 못 봤디. 사람 못 봤디. 꽃다 빨랐대. 꽃다 빨랐대. 오 잘하신다. 그럼 한번 해야 돼요 이거. 아 너무. 사람 빨랐디. 꽃다 빨랐대. 이거. 그러면 잘 나네. 어 안 나네. 어 나는데요. 나잖아요. 아 나. 그 인도 아저씨 나는 사기친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안는데 이거? 저 사기... 내가 더 선명하게 나 너무 잘나 박수는 주세요. 제 생각엔 일본 오빠가 다이어트 하신다고 먹기가 싫으신 거 같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개인기를 하라고 양보해 주신 거죠. 그럼 돌려봐요. 처음부터 나는데요? 아니야 아직 안 나. 언니 안 나. 요령이 언니 있어요. 이게 주문을 외워야 되나 봐요. 난 이미 알았어. 뭐. 저기 오빠 죄송한데 한준규님이 아무나 다 하네라고 올려가지고 붙인 채로 계속 올리면 소리가 굳이 나게 하려면 세리하게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 이거 허허하세 우리 그러면은 우리 다 먹을게요 오빠. 먹으면 되죠? 그럼 좋죠. 뭐 어차피 세리 씨가 네. 안 하잖아 소리. 세리 씨 뭐 소리 세리 언니 맞잖아요 그럼. 아 근데 소리가 정확하게 안 났어. 네. 아 진짜로요? 이거는 이렇게 나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그거는 안 나요. 그냥 이렇게 하자. 세리 언니 개인기 보여주세요. 아, 언니 여기다 그럼...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개인기 해야 네. 되겠죠? 그러면 네 춤 예, 춤출게요. 예. 제가 뭐 옆에 도와드릴까요 춤출 때? 일봉 씨 가만히 계세요. 일봉 씨 가만. 자, 볼게요. 음악 주세요. 안 부럽다. 그래요. 이신영님이 우희 노래 부릅니다. 근데 언니 아까 노래 불렀어요. 자, 세리 씨가 맛있겠다. 진정한 먹방을 보여주신대요. 제가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먹방 요정.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기를 영접할 시간. 그렇게 해야 돼. 소리 났어. 그렇게 소리 해야 돼? 나 배고파 죽겠는데. 해주세요. 아, 나 진짜 이거. 세련이 먹는 중에 진짜 죄송한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일단 드세요.
드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개인기가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뭐야? 나도 체할 것 같아. 아, 일단 꼭꼭 씹어서 드세요. 난 체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휘성 선배님 개인기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우희 언니 어때요? 나는 언니 개인기 중에서 베스트에 꼽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세련이 개인기 중에서는 휘성 선배님 개인기가 좀 베스트다. 어떤 노래를 하시길래 그러죠? 굳이 어떤 노래를 한다기보다는 그 특성을 휘성 선배님 이름을 말하면 그냥 돼요. 어떻게요? 휘성 선배님 아니고요. 휘성 선배님. 이거예요 그냥. 아, 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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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올라오는 거죠. 말하고 싶지만. 일본 오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오빠. 일본 오빠 봤죠? 오빠도 휘성 이렇게 같이 해봐요. 똑같이 해봐요 오빠. 휘성이 누군데요? 한번 따라해봐요. 세리 언니처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야, 우셔야 돼요. 약간 이 말. 오빠 크. 서러움 내 안에 서러움을 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서러움 잘 가요? 표정 봐요. 진짜 웃는 것 같아요. 휘성. 휘성. 진짜 비슷하다 그쵸? 표정 완벽해. 한번 더 해주세요. 한번만 잘라. 휘성 나도 좀 먹게 해줘. 오빠. 아 진짜 못해요. 아 그러게 노력으로. 아 그 이런 한 마디에서 뭐라고요?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휘성 하면서 한님만 드셔. 아 왜 또 의성이 그 사람이 부산인데 이거 진짜. 아니 순간 거의 우리 이제 거의 개인기도 다 보고 이제 먹고 볼 시간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뭐요? 우리 언니 댄스를 못 봐가지고 아쉽다고. 네.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 팬분들도 사실 우야는 댄스인데 그쵸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오빠가 맛있게 드실 동안 네. 우연히 멋진 춤 한번 볼까요? 오! 박수주세요! 예! 틀어주세요. 막 우세요. 유유유유. 나 울고 있어요. 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아, 봐봐요. 보자. 어디 보자. 어머. 천사 달샤비 유유. 지니. 유유유유. 너무 예쁘다. 우이 없이는 안 돼. 난 좋아. 와. 우리 병이 완치됐대요. 잠깐만요. 김태희 안 부럽다. 전혜영님이. 전혜영님이 김태희 안 부럽다고 했는데 어때요? 이런 멘트 어떤가? 너무 좋은 멘트인 것 같아요. 혹시 이 혜영 씨가 팬 중에 혜영이라는 팬이 있는데 네, 그 팬인지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팬이 네. 그 언니! 막 저희 보면 막 이렇게 하는 팬 있잖아요. 아 진짜 세련이야! 세련이 진짜 이렇게 하는 팬 그랬던 것 같은데 언니 진짜 이런 팬 있는데 그 팬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어. 맞으면 채팅창에 맞다고 한 번만 올려봐주세요. 이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일봉이 형 춤심추한 그느님께서 고기랑 달샤벳 중에 누가 좋나요? 자, 몰봉이 선택은 고기 대 달샤벳.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고민해?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아니, 너무 고민하는 거 아니야? 고기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거 다 드세요. 달샤비지. 늦었어요, 오빠 지금 달샤비지 이거나. 달샤비지? 달샤비지. 달샤비지죠? 당연히 달샤비지 좋아하지. 달샤비지, 예. 이제 혜인이만 추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밟지 마요, 아니에요. 아, 혜인이 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분은 넘어가야 돼요. 춤 보여줘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혜인 씨가 춤 한 번도 안 췄다니까, 이제가. 진짜.
섹시 댄스예요? 아니면 그냥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학생 데려가지고 저 학생 아니면 천 치자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팬분들이 앙탈춤이라고 앙탈춤이에요 귀엽대요 너무 귀엽대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춤 시간은 끝났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드시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번 코너는 스타일 레시피 시간입니다 갑자기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저에게 춤을 시키지 마세요 정말 자 준비되셨죠? 네 저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 이거 치우고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준비해주세요 네 간직 소장하세요 흑역사 이거 누구야 아. 나와 아. 아무튼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직 오프닝이 안 끝났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우리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 요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들어요 힘들죠 아,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아, 오늘 아, 많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 요리하러 이제 곧 있으면 요리하러 가니까 네. 자 요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료 맞아요 재료. 정답 정답, 정답.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예요. 스타일 레시피 시간인데, 여러분 캐치마인드 아세요?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맞추시면 되는데 세 문제가 총 준비되어 있고요. 두 문제를 먼저 맞추시는 분이 재료를 먼저 획득할 수 있는 네. 선택권을 드립니다. 자, 잘 맞춰주세요. 저는 헤카소, 피카소, 헤카소예요. 아, 제가 그리는 그림을 보시고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빠도 맞춰보세요. 너무 자, 쉬운데? 원래 화가 모자를 써야 되는데 왕이었으니까 왕 모자를 쓰고 계속 그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이거 첫 번째는 좀 쉬워요 음악 없나요? 자체 BGM 한번 깔아주세요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이게 무슨 노래죠? 아니, 별일 없이 산다 이거네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좀 쉽게 낼게요 구름! 이거 외치실 때는 정답 세리라고 정확하게 외쳐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다 맞춰봐 주세요. 양. 염소? 뭐야? 저거 뿌리야? 코야? 뭐야? 세리! 세리! 정답 양파! 정답! 예! 이게 어딜 가서 팝니까? 팥뿌리! 검은 머리 팥뿌리 할 때 팥뿌리죠. 파, 양, 예, 양, 더 양, 그리고 양금, 타, 양소, 뭐지? 따, 정바. 따, 정도. 아니, 그 어디 보니까 파. 양, 파. 정답은 양파였습니다. 먼저 세리 언니가 1점 득점했어요.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그림 잘 그리네. 잘 그린다. 잘 그리네. 잘 그리네. 저 잘 그린다니까요. 저 인정해주셔야 돼요. 저 진짜. 왜요? 월드 챔피언 한번 해야죠. 헤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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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좀 어려워요. 이번엔 좀 어려운데 좀 쉽게 그려볼까요? 나 좀 어렵게 그려볼까요? 쉽게 그려주세요. 쉽게요? 알았어요. 아, 못 알아보게 말고. 아까 알아봤죠? 파 알아봤죠? 자, BGM 한번 깔아주세요. 좀 귀여운 걸로. 귀여운 거? 네. 검세마린가 한치배 엄마가 애기건 아빠 곰은 뚱뚱해 애기곰 엄마 곰은 날씬해 오래돼가지고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 웃음 시원찮아지죠? 죄송해요 저거 뭐야? 진짜 뭐야? 궁금해 이게 여기 뒤에다가 다시 그릴게요. 이거 아니고요. 자, 이거 되게 어렵네요.
주파게 아니요. 돼지야 소야? 소. 돼지. 아, 졌어. 졌어야 일단. 따단. 이제 그거 그만 그려도 될 것 같아. 그쵸? 이거 그만 그려도 될 것 같아. 우유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순발력 이거 다들 감 잡으셨죠? 자, 준비하세요.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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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맞아요. 우연히 맞출 수 있었어요. 나는 이런 거 생각했어. 기, 젖, 막 이런 거 생각했어. 어 그래서 글씨로 근데 뭐지? 아, 그래서 아, 깜짝 놀랐네요. 딸기 우유? 딸기 여기 자오메 자오메. 근데 딸기 좀 너무 대충 그렸다. 아 문제로 백포 여기는 우유니까. 근데 아, 진짜 그래서 그런 건 같았어. 네. 딸기를 한 그 펜을 떼지 않고 그렸어요. 네 한꺼번에 한꺼번에 봐봐봐. 네. 우리 반응 한 번만 볼까요? 세리짱 세리 누나 맨사일 듯. 이걸 어떻게 맞추지? 대박. 우와 아, 내가 잘, 내가 어려워 언니가 잘하는 거야. 근데 세리 언니가 진짜 잘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군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한 문제가 준비되는데 이미 세리 언니가 이겼지만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마지막 문제 우리 언니가 꼭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네요. 언니 알아도 조금만 아, 기회를 줘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한테. 제가 이번에 안 맞추면 네.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아 이거는 근데 너무 쉬워요. 이거는 그래도 모를 수 있어. 그래도 왜 이거는 되게 쉽거든요. 아 자 어렵게 그려주세요. 어렵게 그려주세요. 아, 알았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전화기? 아, 노트? 공책? 스프링 노트잖아. 스프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나 알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먹는 재료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상관없는 겁니다. 아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네. 아 한번 채팅창 한번 볼까요? 책. 이미 채팅창에는 지금 더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이거 뭔데? 정답은? 안 돼! 나 알아요. 잠깐만, 제가 해도 돼요? 아, 제발 한 번만 더 알 것 같아요. 1분만! 1분만! 여러분! 네. 그거 맞죠? 아, 언니야! 아, 이렇게 있었나? 아, 정답이야. 아하! 아, 정답. 잘 맞추시는데? 아, 정답이 뭔데? 나는 알아요? 살라오나까지 하나도 못 봐가지고. 첫 번째는 공채이지, 공채. 네. 지금 채팅창에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니지니님은 8만 대장경이래요. 이게 어떻게 8만 대장경이지? 이 두 글자예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아니 왜 이거 못 맞추지? 이거 영국의 편식님 노트북? 레포트하고 찢은 거 아니에요? 노트북 아니야? 맞아.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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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언니 예. 와 언니 나 오늘 하나 더 하실 줄 몰랐어요. 겨우 맞췄네. 겨우 맞췄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먼저 우리 캐치마인드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세리 언니가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먼저 맞추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 우리 언니 딱 힘내요. 네, 자 이제 오빠 준비. 아니 난 그 선 라운드 쪽인데 하나도 못 따라먹어가지고. 오빠가 못 봐가지고. 자 이렇게 1번, 2번 재료가 있는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세리 언니. 저는 그린. 1호나 하시, 2호나? 2. 그린. 2호.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언니는 1. 1번. 1번. 좋아요. 이제 우리 재료 확보도 했으니까 신나게 요리해 볼까요? 준비해 주세요. 네. 고고!
왔던 그 전혜영님이 언니 저 급팬 맞아요라고 소식 연락이 와서 급팬이 그 맞는 걸로 혜영아 맞지? 네 어떻게 말해요? 급팬이 그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 누나들 진짜 누나 아니라 언니 언니 아 언니 아, 진짜 언니 진짜 아, 언니 진짜 아, 아 우연이야 아 그렇구나 전치였어요 아 약간 화가 나 화가 있는 화가 있는 친구예요 네 우리 이렇게 앞에 재료들 준비하고 있는데 또 약간 이렇게 다 좀 뜯어봐 주세요 이따가 재료 한 번씩 볼 테니까 또 뭐 읽고 싶은 거 있어요? 재리 언니? 아니요 없어요 네 자 여러분 맞아요 자꾸 욕조 욕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오늘 캐코스타 시청해준 분들 랜덤을 통해서 욕조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랄게요 손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번 주는 맞아요 이번 주 추첨을 통해서 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빠 중국어로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看一下吧 네 한시이양연 반身浴缸 body bath 요거 요거 我们将会送出 这次的 spon 可以这么说吧，赞助，看看是哪一位啊？我们好运的嘉宾可以抽到这一个哦。요즘 인기가 되게 많대요, 요 반신욕 욕조 저 의자가. 여러분 다 준비되셨나요? 아직 안 됐죠? 제가 그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리가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1번이 우희 언니, 2번이 세리 언니인데요. 1번 우희, 2번 세이, 세리, 세리 씨. 네, 죄송해요. 1번 우희 씨, 2번 세리 씨. 채팅창에 누구의 요리가 더 맛있을 것 같은지를 1번, 2번 해서 올려주시면 요리 시작과 동시에 추첨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먼저 아직 준비가 잘 됐나요? 다 돼갑니다. 네. 생방송이니만큼 제한 시간은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종을 빵 친다 동시에 우리 시작이 되니까요. 자, 준비되셨죠? 먼저 우희 언니. 네. 요리 시작하기에 앞서 재료를 좀 보자면 어떤 재료가 좀 준비되어 있는지. 밥. 밥. 야채, 야채, 소스, 응, 고기, 고기, 네. 무슨 요리할 것 같아요? 볶음밥이지 않을까요? 기대해 볼게요. 화이팅. 네. 이건데 이거 누가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먹고 아, 우리의 반응을 거죠. 보고 이제 투표해 주실 거예요 팬분들이.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10분밖에 없으니까 해야 돼요. 이미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 아직 종 안 쳤어요. 아. 세리 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재료는 네. 당근, 버섯, 양파, 파 조금 있고요. 돼지고기랑 우동 볶음면? 우동면이 있어요. 면. 제가 볼 땐 볶음우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 볶음우동 맛있겠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종 칠게요. 요리 시작! 好了, 비사이 전식 开始 여러분들이 요리 이거 막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어떻게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겠죠? 투표해주세요 엄청 무겁다 평상시에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세리 씨는? 요리 맛있는 요리를 먹는 걸 좋아해서 맛집 잘 다니고 네. 좀 그러거든요 평소에 요리는? 평소에 요리는 가끔 가끔 네 많이 하진 않는데 근데 항상 하고 나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뚝딱 만들어져 있는 멤버들이 그 만족하나요? 아 저 이제 혼자 살아서 멤버들한테 해줄 기회는 없지만 아, 네 제가 혼자 혼밥 혼자 이렇게 해먹는 아 혼밥 좋죠 우희 언니는 요리 잘해요? 평상시에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방금 나한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왜요? 아 제가 자취를 하면서 요리에 관심이 가져져가지고 아 아니요 그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예 나 요리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옆에가 아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와 제가 그래서 근데 볶음밥은 되게 퀄리티가 있는 재료들이라서 아 볶음밥 그래도 볶음밥은 기름 하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일 쉬운 건도 그럼 제일 쉬운 거 아니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희 씨는 뭐 약간 볶음밥인데 어떻게 어떤 뭐 대충 생각이 어떤 네? 생각이 난지 할 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일단 여기 색감이 되게 예쁜 색감들이 있어가지고 요리를 하면 또
되게 보이기에도 예뻐야 되잖아요. 맛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싶고요. 튄다. 오메. 우와. 우리 씨 불 조금만 줄일게요. 네. 네. 두 분 다 폼이 나는데요? 요리하는 폼이. 세리 언니는 진짜 요리사 같아요. 오늘은 내가 오늘은 내가 우동볶음 요리사. 요리사. 아, 평소에 이렇게 애교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언니? 아, 네. 그래서 좀 힘들어요, 제가 평소에. 어. 멤버들이 그렇게 제가 애교를 하면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수빈 씨가 막내잖아요, 그렇죠? 수빈이가 제일 언니 같아요. 그렇죠. 세련이가 애교가 제일 많나요, 멤버 중에? 좀 그런 편이라서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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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뭐 요리할 때 이름도 좀 생각해 주세요. 요리 이름.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요리 이름 지어서 올려 주시면 센스 있는 걸로 우리가 쓰겠습니다. 올려 주세요. 좀 타요. 好了，那我们也是这个环节怎么样？可以说，听众朋友们、观众朋友们可以帮我们一起来啊，现在做的这个料理，想一下名字，在我们的这个屏幕当中啊输一下。 那可能就会被我们给采取给用到啊 우이씨가요리하는동안 이름도 생각해봐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名字? 名字 名字 뭐가 있을까요? 볶음밥이니까 네 아, 나 이런 거 추천해주시면 안 될까요? 맞아요 우이씨说要让这个观众朋友们帮忙想一下名字啊怎么办 네, 우리 이름 막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요리 평가는 저희가 맛을 일단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표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거 누가 드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먹어볼 거예요, 우리. 혹시 네. 매콤하게 할까요? 아니면 아, 매콤하지 않아요. 매콤하지 않게? 네. 오케이. 저 매콤한 거 좋은데. 아, 이거 어떻게 두 분이 다 합의를 보시고 아, 저 다 괜찮아요. 우리 혜인씨 소스 같은 거는 저 소스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저게 매콤한 소스죠? 네, 이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매콤한 소스인데 잔날바비가 제일 좋아요 살짝만 네. 넣어볼까요? 막 볶음밥 할 때 밥은 조금만 넣으면 되겠죠? 원래 잔날 있던 바비가 제일 좋아요 아, 알아요? 몰랐어요 마법의 소스잖아요 왠지 알아요? 왜요? 정말 지금 당장 해주는 바비가 말랑말랑하네요 감칠맛나게? 때문에 오늘 볶음밥 바비가 약간 딱딱한 거 맛이가 많이 네. 좋았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길거리 가봤어요? 네 중국의 길거리에서 그날 하는 밥은 사람이 없어요. 다 평내에서 아~ 전날 차가운 밥이서 해요. 새로운 거 배우죠? 네. 이제부터 볶음밥을 하루 전에 있는 걸로 해야겠다. 중국의 팬들이说라. 맛있겠다. 아, 好, 你是世界上最漂亮的。再看一下哦。 아, 我们的 nobody 说到, 아, 我们的 NC, 哇, 666. 아, 不知道, 你们知不知道? 这个六是什么意思? 혜니他们应该不知道吧? 什么?六? 중국에서 숫자 6이 다른 뜻이 있거든요? 네. 六. 六. 六的意思就是很六. 你应该这样做一下,他们따라보세요. 六. 六. 很六. 너무 잘했다고요. 너무 잘했다고요. 맞아요. 아니, 우리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우희 언니 이름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뭐예요? 일단 초반에 우희희희 볶음밥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희 밥볶음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희 밥볶음. 우희희 볶밥이 나왔어요. 골라보세요. 다 너무 좋다. 마지막은 우희가 밥볶음이 나왔어요. 네 개 중에 고르시면 돼요. 우희희 밥볶음, 그리고 뭐야? 헷갈려. 진짜. 몸에 드시는 걸 뭐야? 헷갈려. 나 아까 세 번째인가 그거 있었는데. 뭐야? 뭐 무슨. 우이 밥볶음? 아, 또 나왔네. 우시가 뽀코노미야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잘 우이가 볶음밥. 볶아볶아 세리우동. 中国的朋友也说到了，啊，像我们的等一下， 세리 언니도 오징잉 아说到了这个右西排炒饭，还有在冰冰冰说到的右一炒饭，再看看还有像等一下我画着停。 아유, 오늘 너무 순조롭네요 요리하는 게. 너가 드셔다라 제가 爆炸 요시판 다 중국인데 이따가 우이 씨가 한국어로 얘기 만들 거예요 중국어로 얘기 만들 거예요 이름. 섞어서요. 아우 섞어서 진짜 어려운데. 좋네요.
요시더 어 세리시도 좀 나왔어요. 요시더 볶음. 뭐예요? 어 볶아볶아 세리우동, 볶으 세리우동, 세상 다주리 우동, 세리의 우동은 오래가요, 세리볶아 우동. 어 저 약간 좀 세리의 우동은 오래가요. 와, 나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볶아 세리 우동? 세리의 우동은 오래가요. 문자만 받을게요. 오 괜찮은데요? 맛있죠. 중국에서 길거리에서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약간 제가 炒面, 在中国的这个黑暗料理. 黑暗料理是什么? 약간 어두운 세상에서. 네, 그렇죠. 이런 그런 요리가 있잖아요. 길거리 요리. 아~ 黑暗料理. 아, 이렇게 길거리 요리 같은. 길거리 요리가 진짜 맛집이 많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맛있을 것 같은데. 맛 좀 한번 봐볼까요? 중간 맛 좀. 예. 오빠 드셔보실래요? 약간 여기서 더 매콤하게 할지 안 할지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어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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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기다 해요. 약간 바비가 중국 스타일 좀. 아. 좀 낫거든요? 그래요? 네. 데코 이제 하면 되나? 아, 뜨거워. 오, 이거 뜨거워서 어떻게 먹었어요? 오빠 되게 뜨거워요. 남자니까 참아서 먹어야지. 좀 불어서 나 지금. 아, 여기? 먹어봐야 혜인 씨 원래 따뜻할 때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맛있네요. 이 소스가 맛있다. 먹을게요. 네. 무거워 잠깐만. 아 이거. 어 일본 오빠가 좀 좋아져요. 무거워가지고. 진짜 잘 됐다. 하트까지 모양 만들 수 있을까요? 와, 네. 한번 만들어봐요. 자, 요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好厉害呀, 도쇼. 1분 남았대요. 静儿咪哒也说了回去好想试一下我지금방송보고 계신 분도 아, 약간 집에 가서 나 한번 해보려고요. 필요한 재료가 다 여기 있어요. 네. 像, 就是可以说是一种酱肉吧。 在中国的话，可以做得出来，其实味道有点像，有点红烧的味道。然后这是洋葱，这是这个萝卜，这是青椒，像这是大蒜，这也是一种普通的酱汁。其实，在中国的话，可以买到像海鲜酱之类的，比较甜甜的、咸咸的，就可以哇！他现在做爱心。我前面跟他说了，让他做一个。哦。 我的心好可爱这个我都得要干嘛好可爱자 이제 요리할 시간은 이제 땡 끝났고요. 와 완성. 대박이다. 자 요거 요거 앞으로도 앞으로 좀 놓을게요. 짜잔. 어 맛있겠다. 대박. 어,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진짜 잘했어. 제목 결정해야 되는데 어쩌래요 지금. 자 일단 어 우리 자기 PR 할 시간을 10초로 드리는데 우리 요리 이름 뭐였죠? 우리 언니? 문희야 요시다 볶음 요시다 볶음 요시다 볶음 요시다 볶음 한번 보여주셔야죠. 요시다 볶음 어 부제는 워더 씬 씬 워더 씬 자 10초 발표 시작 10 9 8 7 내 마음 야 충분해요. 5층은 충분하네요. 하트 너무 귀여워요. 어, 세리씨. 네. 이름 뭐였죠, 우리? 어, 저는 BGM이 있어요. 어, 어떤 BGM? 제가 깔아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요. 어, 세리씨. 세리의 우동은 맛있어요, 세리. 세리. 아, 요걸로 그럼 끝낼까요? PR. 이거예요. 이거예요. 세리의 우동은 맛있어요, 세리. 세리. 세리, 세리. 박수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양말 맛있어. 아, 그러니까. 와, 우리 그러면 한 입씩 한번 먹어봐요. 우리 맛을 또 평가해줘야죠. 드셔보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먹어 좀 그러지 않아요? 자, 그니까요. 일단 우희언니 이 하트가 일단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거 플레이팅을 직접 고기도 이렇게 세리 언니가 다 하나씩 이렇게 한 거. 그리고 여기 끝에 묻은 것들 싹 이렇게 돌려서 깔깔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먹어볼까요? 그러면 면부터. 면은 푸니까 지금 빨리 면부터. 먹어야 되는 거야. 난 아까 면 먹어봤어. 우이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오랜만이네. 이거 어때요? 완전 중국 스타일인데. 중국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리랑 처음에는 간주야. 진짜 고기랑 같이.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고기랑 같이. 고기가 또 달달해서 맛있네요. 오메. 앞접시. 진짜 괜찮네요. 제 요리지만 너무 맛있네요. 왜냐면 중국 소스가 약간 좀 들어가기 때문에 放了 중국의 老干妈, 所以 感觉的话, 是有点甜甜家乡的味道. 달달하고 맛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10점 만약에 10점 주면 9.5요. 오. 아니 그리고 야채들이 되게 잘 볶여가지고 근데 이제 야채가 또 너무 볶으면은 또 눅눅하잖아요. 아 진짜 쓰미. 죽는데 이렇게 식감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맛있네요. 뭐 지금 볶음밥 한번 먹어볼게요. 볶음밥 먹어볼까요? 저 우이 씨 마음 먹어도 돼요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링을 위한 마음인데 저희가 이렇게 먼저 먹네요. 와 좋아요. 제가 간을 좀 신경 썼어요. 사실 맛있을 거예요. 중간에 한번 제가 간을 좀 바꿔. 맛있죠 언니? 볶음밥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다른 볶음밥 기름가 많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불이 세면 또 타잖아요. 근데 우이신 만들어내 적당하고 기름도 없고. 아까 일봉 씨가 이렇게 하면 타요 이렇게 슬쩍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내가 조절을 하면서 했어요. 와 이거 진짜 하트가 찌그러졌어. 나이가 다시 만들 수 있나요? 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맛있어요. 달짝지근하면서도 요 볶음 맛이 나네요. 이렇게 약간 막 볶은 그 볶음 밥의 맛이 나요. 어, 또 하트 만들 수 있나요, 언니? 하트 만들었어요. 따가워서 하트다. 이창열님이 내일 야키우동 먹고 같이 하면서 하트 먹고 싶은가 봐. 我的心我的心我的你的心你的心 여러분 성상동으로 놀러 오세요. 요리해 드릴게요. 와 진짜요. 요리하는 여자다. 저 혼자 살거든요. 오늘 어때? 아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우이 언니가 하트를 만들었잖아요. 중국어로 하트가 이제 아이신이죠. 아이신. 우리 뭐 여러 미니 하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우리 중국 달링, 한국 달링들을 위해서 좀 하트 이렇게 날려줄까요? 하트요? 네. 이건 하트. 이렇게. 미니 하트.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오. 그리고 또 뭐야 이거. 아 요거 이렇게. 아 그거야? 잠깐만. 이렇게. 전 제가 요즘 생각한 하트가 있어요. 하트가 있어요? 와. 봐봐요. 한번 봐봐요. 괜찮죠, 여러분? 박수가 나왔어요. 이 귀 보이시죠? 네. 우와! 하트. 그리고 여기에도 또 있어요, 여러분. 아, 여기도 하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딴 하트네. 여러분. 아, 알겠습니다. 어, 우리 투표 결과 나왔대요. 네. 한번 봐야 투표 결과 볼게요. 투표 맛을 봐야 되는데. 아, 대박. 맛을 봐야지. 딱 우와, 이집 장난 아닌데? 왜요? 이번에? 차이가 한국 아 중국 팬들 차이가 좀 있어요. 어, 자. 한국과 중국 팬들의 투표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K-pop 스타 대왕 갈비 편 스타 레시피 우승자는 59.5%로 우승. 와, 대박! 나 진짜. 우와, 나 진짜 생각 못했어. 아 진짜.
진짜. 이게 보면은 한국은 세련이가 52%로 이겼는데 우희 언니가 중국에서 71%로 이겼어요. 이렇게 차이가 좀 있네. 제가 오늘 중국 소스를 썼기 때문이에요. 아 저쪽에서도 많이 썼거든요 이거. 아 그래요? 우리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국 팬 여러분들께서는 네.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우연히 이겼는데 어때요? 제가 이렇게 또 요리에 취미를 조금 붙이고 있는 상황으로서 시점으로서 네네. 이렇게 요리로 뭔가를 투표에 얻으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볶음밥 드시러 오세요. 하트가요. 감사합니다. 하트. 뭐 봤어요? 채팅창에서 네? 뭐 봤어요? 뭐 봤어요? 아니요, 아니, 축하한다고. 아, 축하한다고. 일봉이 형 가만히 있으라고. 이분은 아까 오프닝 시작할 때, 아까 뭐 약간 시작하기 중간부터 계속 오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분이에요. 아니, 도대체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맞죠? 춤춘추나님이. 맞아요. 일봉이 형 가만히 있어봐. 안 돼, 우리 오빠 가만히 이렇게 하지 마요. 우리 오빠가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프로는. 그쵸, 가만히 오빠? 있어봐, 딱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자, 세리 언니 어때요? 아쉽게 졌어요. 아, 근데 그래도 되게 요리하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이 요리도 맛있고 제 요리도 맛있고 네. 진짜 맞아요. 시간이나 약간 네. 여건이 되면 나중에 팬분들 네. 이제 팬미팅 겸 요리해드리는 네,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팬분들도 아, 우리 오늘은 또 특별하게 패자에게 벌칙이 있어요. 승자는 가만히 있으셔도 괜찮고요. 아. 패자에게는 둘 중에 오빠 요 둘 중에 패자가 고르시면 되는데 하나가 고3차고요. 하나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대요. 其实两张纸跟以前是有点不太一样了让啊我们的Celia跟我们的这个Mia一起来这个拿一下看两张一张是苦参茶第二张的话是在脸上画一个圈那可以大家一起选择看跟哪一个是比较倒霉的喝了苦参茶另外一个呢是在脸上画了一个圈呢 뽑아주시오. 자, 근데 동그라미가 뭔지 궁금하시죠?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야. 따란 까만 패를 얼굴에서 동그라미 하나 만들 거예요. 얼굴에다 이제 낙서하는 동그라미. 제가 잘 네.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 뽑을까요? 한번 정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짱짱짱짱짱짱짱짱. 아, 이거 지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 안 보여요. 골랐대요. 아, 아이고. 아! 낙서. 괜찮아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아, 그럼 제가 하드릴까요? 이거 뺐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니까. 건강음식 좋아하고. 아, 건강음식 좋아해요? 아, 그러면은 아, 우리 고3차가 어차피 준비다 했으니까 고3차가 괜찮아요. 어, 미안해요. 언니 고3차 좋아하시면 빨리 챙겨줘야 돼요. 어, 챙겨줘야 돼요. 네. 따뜻한 거 아니에요? 건강해져야 돼, 건강해져야 돼요. 그럼 둘 다 하는 건가요? 그림도 먹고 있어봐요. 그리고 고생자도 먹고? 편하게 먹고 아. 있어봐요. 오빠가 그려줄까요? 아니면은 뭐, 언니가 직접 그리실래요? 아니면은 누구 부탁하고 싶은. 근데. 일봉씨 한번 부탁 줘요. 네, 일봉씨. 네네. 근데 일봉씨, 이거 되게 네.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거 막. 이거 지워지는 건가요? 네, 이거 지워지는 거래요. 수상, 수상. 건강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뭐 오빠한테 부탁하실? 아니요, 아니요. 직접. 제가 직접. 네. 한번 믿어주시죠. 믿어요? 네. 그러면 오늘 그래도 오늘 그러면 일봉 씨에게. 네. 네. 자, 너무 걱정이 되지만 결정됐어요. 자, 나 결정됐고 편하게 눈을 감으실래 아니면 편하게 고3차 한잔 하시면서. 아, 이거 아이스 마시지 않아요? 아이스 아마 네. 따뜻하게 드시나요? 자, 대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다 그랬고? 딱 여기만. 거기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동그라미를 그리셔야 되는데 근데 점도 괜찮고요. 뭐 크게 봐도 괜찮고.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아, 여러분. 편하게. 예. 여러분, 이분은 일봉 씨입니다. 일봉 씨. 아유. 여러분. 네티즌이야. 우리 팬들 일어나라. 아니, 아니 이거 안 하네. 안 하네. 공격하라. 공격하라. 일봉 공격하라. 달리 도와줘. 뭐 됐어요? 어머나. 잠깐만요. 잠깐 냄새. 여러분 냄새. 냄새가 엄청나요. 가만 있어요. 동그라미를 어디다 그릴 것인가? 아, 참. 이거 동그라미 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이거 동그라미잖아요. 아, 동그라미 보자. 아이, 귀여워.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거울이 없죠 우리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달링 어딨니? 네. 나 보이니? 일봉식 나쁜 사람. 아,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방금? 저 봐봐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진짜 않아요. 왜 당황해요? 나쁘지 않아요. 왜 당황하냐고. 아니 원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문신 아. 같은 느낌이에요. 아, 문신? 뭔지 알죠? 어떡해.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나왔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오늘 케이콕 스타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세리언니? 네 케이콕 스타들과 네. 수영도 네. 생겨보고 네. 되게 재미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수영이다. 그리고 우리 또 한국 팬들하고 중국 팬분들까지 함께한 방송이라서 네. 더더욱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수영 짱짱. 혹시 중국에서 어디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아, 저 알아요. 응,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Why, like you. 네. 좋습니다. 호이 언니는 어땠어요? 저는 오랜만에 혜인이도 만나고, yes, 그리고 모일봉 씨도 만나뵙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요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팬들도 만나고, 중국 팬분들, 한국 팬분들 다 같이 이렇게 만나서 좋은 네.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再次要感谢我们的韩式养颜半身浴缸，我们的 Belly Bus 的赞助。接下来我们要看一下参与到我们的朋友这个节目当中的朋友们来说，再次非常感谢这个 약간 진짜 열심히 우리한테 그 교류를 하고 있어요. 막 좋다고 뭐 난리 났어요. 네. 하나만 뭐 하나만 골라서 제가 이거 드릴까요? 어떤 이름이 마음에 든대요? 저는 이거요. 金土日睡觉醒又是 干，啊，月火水木， 哎，跟我那，我那，哎，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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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캐코스타는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다시 찾아오니까요. 다음 주도 분방사수 꼭 해주세요. 그럼 인사드릴게요.